군관고무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해외 투어 중임을 그리고 김병원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병호 맞춤 주제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바로 지미 페이지 특집입니다. 아, 지미 페이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이며 지금까지도 왕성한 연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미 페이지가 사용했던 모델 중 현재까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 모델들을 모아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영국 뮤지션들은 나이가 들어도 스타일리시한 외모를 유지한다든지 장르를 좀 넘나들면서 예, 다소 예. 파격적인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악 장르의 신예 뮤지션들과 협연을 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기존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고집하고 있는 몇 대의 기타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금까지도 지미 페이지의 무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모델들을 모아봤습니다. 데닐 렉트로의 59M 노스 플러스, 아, 그 좋지. 팬더 멕시코 지미 페이지 텔레캐스터, 팬더 USA 지미 페이지 미러 텔레캐스터, 깁슨 커스텀샵 59 레스포 스탠다드 리슈. 이렇게 네 대의 기타를 김병호 선생님이 연주로 비교 시연해 보고 지미 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모든 삑사리를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연결해서 칠라 그래도 잘 안 돼. 아. 저는 선생님이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약간 이제 중간에 약간 이제 삑사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몰아쳐서 치신다든지 네. 이런 느낌이 되려 지미 페이지의 연주와 굉장히 닮아있다. 아,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틀렸는데 네. 아 지미 페이지도 여기서 틀리더라 그러고 계속 쳤습니다. 예. 그렇죠. 이 뭐랄까요. 이 에릭 클랩튼이 항상 이 롤링스톤 잡지에서 이제 항상 이제 1위 보통 1위에 1위요. 올라가 있다. 지미 핸드릭스가 1위. 1위. 그리고 뭐 이렇게 에릭 클랩튼이 2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지미 페이지. 예. 그다음에 뭐 로리 길러가 나올 때도 있고. 앵거스 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 영국 기타리스트들이 좀 점수를 많이 따가는 예. 느낌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좀 정교하죠. 아무래도 정교하고. 난 그래도 미국 기타리스트가 더 좋아. 에드워드 벤 에일러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타와 관련 없이 사족을 좀 붙이자면 이 로비 윌리엄스 있지 않습니까? 아, 좋죠. 테이크 댓 출신의 로비 윌리엄스가 런던 홀랜드 공원 근처에 있는 자택 지하에 수영장을 만드는 문제로 예. 이웃인 지미 페이지와 5년간 갈등이 있었대요. 아하. 이유가 뭐냐면 지미 페이지는 자신이 46년간 사는 집 타워하우스는 1등급 보존주택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건축물이라서 아, 약간 문화재구나. 그렇죠. 네. 로비 윌리엄스가 수영장을 파면 네. 문화재 보존과 발굴에 지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대요. 이래서 로비 윌리엄스가 라이벌 밴드의 음악인 핑크 플로이드와 딥퍼플의 음악을 외부 스피커로 크게 틀어가지고 지미 페이지를 괴롭혔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물론 이 윌리엄스의 대변인은 이런 내용들이 거짓말이고 허튼 소리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평소에 이 로비 윌리엄스의 스타일을 보면은 그래서 그러고도 남을 것 그런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미 페이지에 관련된 최근 뉴스를 찾았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음악적인 행보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영국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짐에 네. 가방 이제 이렇게 핸드백을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네. 이만한 열쇠였어. 이만한 열쇠. 아, 그 예전에. 예, 네네. 그래갖고 이거 나 뭐 기념품으로 나 네. 주려고 갖고 왔나. 이게 네. 뭐니 그러니까 네. 자기 짐 열쇠를 야 이거 버튼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민 회의를 했는데 네. 바꾸면 좋다 이런 거 안 들고 다니면 된다니까 괜찮아요. 안방. 아, 이게 그러니까 조금 답답할 정도로 병적으로 옛날 거를 계속 고집하는데 영국 분들 그러다가 아토피 피부염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려 아시아 쪽이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영국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기존의 이 건축 양식을 도란을 못 건드리게 하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는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뭐 좋지만 멋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답답하지 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미 페이지의 다양한 기타들을 다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닐 렉트로의 재발견이다. 데닐 렉트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걸 엄청나게 했었는데 보통 지미 페이지가 공연할 때 마틴 기타 2대 59세대 네. 텔레캐스터 하나 스트라토캐스터는 없고 저거 데인 렉트로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7, 8대 이렇게 준비해서 치는 모양인데 우리 레드 제플린 솔직히 보면 책들이 이만한 거 나오고 막 요즘 유튜브 시절에 뭐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잘 없죠. 영상이랑 네네네. 자료가 네네. 그게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 레드 제플린이 이렇게 그 오버그라운드 밴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홍대에 있는 인디스 밴드처럼 네. 입소문으로 한 퍼져서 세계적인 밴드가 된 밴드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료, 사진 자료가 없는 것도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 예, 되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건 없고 그냥 네. 송즈 리메이드스에 영화나 하나 뜨고 있고 예, 좀 그런 면을 보면 참 뭐랄까 판타지하고 되게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미 페이지가 굉장한 기타리스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그네처 모델들이 있어요. 시그네처 모델들이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신의 기타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이라도 그래도 보통 이제 일반적인 외관을 갖춘 스트랫이면 스트랫도 일반적인 그렇죠. 그런 시그네처 모델들이 많은데 이 연주자 지미 페이지의 시그네처 같은 경우는 이 연주자가 자기가 커스터마이징한 네. 기타를
브랜드에서 다시 그걸 복각한 그렇죠. 스타일의 시그니처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레스폴 넘버원, 넘버투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오늘 다뤄봤던 펜더 멕시코의 텔렉스트 같은 네, 경우도 이 유리를 딱 붙이죠. 네, 문양 드래곤을 붙인다든지 그렇죠. 드래곤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 미러 피카드를 갖춘 미러도 이렇게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붙여서 뭐, 예, 또 빅스비 달린 것도 그런 것들이 이 지미 페이지의 그 기타를 완벽하게 복원을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헌정이죠. 헌정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런 매력을 또 갖춘 기타리스트와 기타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다뤄본 기타 중에서 선생님은 어떤 기타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 데닐렉트로요. 데닐렉트로. 데닐렉트로랑 미러. 오죠. 네. 미러. 저는 미러 사운드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니 뭐 나무 드래곤도 좋고 오구도 좋은데. 네. 아, 오구는 저 좋겠죠. 그렇죠. 상당히 좋겠죠. 저 그 갑자기 그 두꺼운 넥을 치다가 그 막 데닐렉트로 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아이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미 페이지 예 기타를 시그니처 기타를 모아놓고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병원 선생님과 만날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프레드 머큐리 브라이언 메이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